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국 55곳에서 이 박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수도권에서만 26군데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지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면 그래서 개헌 저지선까지 뚫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충주에 내려가서, 자, 그래서 지역 연설을 통해서, 자, 이번 이 판세와 관련해서 이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몇 석 판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연구소가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국의 55군데에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초박빙.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선거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역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꺼졌다가 나중에 황상무 수석 발언과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의대 정원 뭐 이런 거 문제 가지고 또다시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빠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민주당의 지금 막말 김준혁과 그리고 여기 이 양문석 뭐 이런 사람들이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자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엄경영 시대경제연구소장은 자 국민의힘 자신의 관측으로는 국민의힘은 150석, 민주당은 130석, 조국은 10석, 그리고 기타 정당이 10석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그럼 처음에는 170석까지 간다고 했다가 조금 내려가지고 국민의힘이 150석 이렇게 하겠는데, 자 그러나 그것 또한 일종의 예측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엄경영 시대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범민주가 180석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래서 문어다, 정확하다, 예측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전국에서 55곳이 박빙인데 여기서 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200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0석인데 자, 55곳. 그러니까 자, 이 55곳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200석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플러스 조국. 그런데 여기서 가져오게 되면 자,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한강벨트와 그리고 낙동강벨트, 뭐 이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수도권이 지금 26곳이라고 하니까, 자, 수도권에서 많이 따라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긴다면 지금 이 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사전투표에, 자, 이게 사전투표 자체가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해서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항상 민주당이 우위에 서는데, 그런데 사전투표를 안 하다 보면은 청년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할 기회를 잃어가지고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적극적으로 투표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검표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거, 그거 보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판세, 지금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얼음판. 자, 살얼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박빙세. 자, 여기서 지금 분위기는 보면 민주당이 아주 불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기 이 김준혁과 그리고 양문석 등등에서 이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계속 놔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곳곳에서 지금 비판이 쏟아져 있고 이화여대 이 총동창회 그리고 통종창에 비롯해서 이화여대 학교 관계자 쪽에서는 지금 마구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규탄대회. 자, 이 김준혁과 또한 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 그리고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동안 친명을 내다꽂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게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산이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사령탑으로서 55곳이 지금 박빙이니까 여기만 이겨준다면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당의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국 시도 당이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도출했던 자료와 또 당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수시로 취합해서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수도권 여기가 지금 최고 결집하고 있는데 26곳 포함해서 55곳. 그러니까 55곳에서만 자, 이겨준다면, 그러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진다면 그럼 개헌 전지선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자, 이 범죄자들이 주도하는 이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그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는 이 법률 또는 이 폭주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폭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개헌 저지선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백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활이 걸려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병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이길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전국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55곳, 자, 수도권 26곳을 포함해서 55곳을 이기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자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지면 모두가 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ll or nothing 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5일부터 금요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하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들 또는 국민의힘의 공천 또 국민의힘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것 때문에 뭐 실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투표를 미루다 보면 결국은 안 할 수도 있다. 날씨 탓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부터는 공세적으로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국민의힘과 정부가 강력히 주장해서 수개표를 병행하게 됐다. 수개표. 자 그러면서 지금 사전투표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알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표 용기가 길어서 이게 자동 검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그러니 이 수거표에서는 지금 그동안 이 장난치던 거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 지금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주시면 바뀐다. 자, 어차피 선거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선거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자들. 자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기세 등등하고 있는 이 나라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는 충청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봤다. 정치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됐는데 정치를 통해서 얻어가고 싶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추세를 다 했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충청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사를 처음 시작한 날 평생 할 추세를 다 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자 이런 마음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자기 만족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욕심 부리다가 계속해서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검사를 한 날 그날 출세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출세를 덤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오고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니까 더 많은 호소력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자 어쨌든 지금 55석 자, 이 55곳인데 박빙,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지금 이 크게 국민의힘은 고무되고 있다. 그전까지는 뭔가 큰 열쇠에 있어, 절망적이 됐는데, 자, 여기만 이긴다면, 자, 이 초박빙이니까, 여기만 승리한다면, 자, 국민의힘이 그것도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